7월 넷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3개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즘 화두가 부동산 정책인데요. 21일 경기도가 꽤 이목을 끄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각계각층에서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새로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건데 그 이름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입니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3기 신도시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경기도형 사회주택 도입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사회주택은 입주 자격이 까다로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공급합니다. 60%가량을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40%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1인 가구 등에 특별 공급할 계획입니다. 배달앱 업계의 독과점 횡포를 깨기 위해 지난 4월 시동을 건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개발 행보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 선정에 이어 이번 주엔 서비스 시범 지역으로 화성과 오산, 파주시 등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테스트를 거친 후 오는 10월쯤 경기도 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기간이 더 짧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 지급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조의 데이터와 저탄소, 안전망 등 3개 분야 69개 주력 사업에 2022년까지 총 5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철저한 책임 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화재로 안타깝게도 사망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는 즉각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책임은 끝까지 따지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는 사고 소식과 함께 화재의 진압 상황을 전했습니다.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